네, 뉴스 토마토의 기사로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의 김자림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HMM의 매각이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림이 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최종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기사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밤 12시까지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주요 측 쟁점은 실질적인 경영 주도권에 대한 견해 차였습니다. 이날 아침 HMM과 하림의 주가는 큰 폭으로 내렸고요. 다시 어느 정도 오후장에서 그 낙폭을 만회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종목의 주가는 역시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반대로 펜오션의 경우에는 유상증자 우려가 해소됨에 따라 20% 넘는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HMM 인수전에 새롭게 뛰어들 업체 후보군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보니차를 뛰어들었던 동원과 LX인터내셔널이 있고요. 또 이제 해운업 진출을 알린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차와 포스코그룹까지 언급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HMM의 해운 동맹도 계속해서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이 HMM이 속한 동맹 기어라이언스에서 가장 덩치가 큰 하팡로이드가 탈퇴 소식을 알렸습니다. 해운업계에도 큰 변화를 맞고 있는데 여기 HMM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유진 ENT가 공식적으로 YTN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이었는데요. 네, 대표이사를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으로 사회 이사와 감사는 유진그룹과 무관한 독립적인 사람으로 뽑는다라는 조항이 나와 있었고요. 또 YTN의 보도, 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YTN의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적 대응을 시사하면서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는데요. 또 심사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입장 또한 발표했습니다. 이날 YTN의 주가는 상승 출발하다가 이 발표 이후에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7%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유진 기업은 1%대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CJ E&M이 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매출은 4조 3,683억 원을 기록했고요. 또 영업 손실의 경우에는 146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럼에도 분기 기준으로는 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고 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 실적 발표 이후 12%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올해는 OTT 쪽으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빙이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시화됐다라는 점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요금제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지난 12월부터 구독료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또 광고 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제 넷플릭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출로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콘텐츠 쪽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티빙의 경우에는 이 KBO 시리즈 프로야구 중계권을 확보를 했고요. 또 환승연애 3, 그리고 크라임씬 리턴즈 같은 프로그램, LTNS 이제 곧 죽습니다. 운수 좋은 날 같은 드라마들이 이런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화제를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티빙이 이 CJ E&M의 실적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CJ E&M의 주가는 어제 12%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소식 전부 전해드렸고요. 더 많은 뉴스토마토의 기사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브리프의 김자림이었습니다.